누가 그럽디다.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순간에 방법을 찾는다고.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좀 굳건히 했으면 좋겠어요. 용기를 가지고 쉽게 불안해하지 말고 쉽게 힘들어하지 말고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말 것. 할 수 있어요. 견디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삶은 매 순간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. 그 순간 안에서도 또 도전을 해야 되고 그 순간 안에서도 뭔가를 또 꿈꿔야 돼요. 근데 매번 뭔가 도전해야 되는 그 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을까? 내가 나를 못 믿어. 내가 나를 못 믿으면 세상에 누가 너를 믿어줘요? 아무도 안 믿어줘요.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왜 나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냐고. 자기가 나를 믿어야지. 할 수 있다고 믿어야지. 그냥 할 수 있다고 그냥 믿어. 나는 된다. 할 수 있다. 내 인생은 즐겁고 내 인생은 성공적일 거다. 그거를 계속 거울 보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트레이닝이라고 하지. 들어본 적 있니? 실제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인생 보는 게 바뀐다고 해요.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. 지금 당장 안 좋아도 나는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세요. 그리고 실제로 좋아집니다. 니네 이제 시작이거든, 인생. 나는 노력하면 이루는 사람이다.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생길 텐데 이게 평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여러분에게 자산으로 남습니다. 바뀌는 거 없는 상황이면 자신감을 가져.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무식하게 덤비는 거야. 포기할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해보는 거야. 모르거든. 네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워. 근데 남들 다 하기 싫어요. 저도 하기 싫어요. 처음 낯선 길에 대해서는 저도 두렵고요. 저도 하기 싫어요. 근데 안 하잖아요? 그럼 개나 소나 똑같이 사는 거예요.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사실 거예요?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다는 말 꼭 새겼으면 좋겠어. 지금 부딪혀 이겨내면 난 앞으로 무슨 상황에서도 내가 그때도 해냈는데 지금은 못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부딪혀 이겨내버리면 그 다음부터 앞으로 모든 상황에서 나는 승리하는 법을 학습하게 돼. 이지컴 이지고고요. 남들이 다 얻고 싶어하는 걸 나도 얻으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희생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네가 해야지 그만한 뭔가 대가가 나와. 운도 한 애들한테 따라와.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쉬운 쪽, 편한 쪽으로 자꾸 가고 싶어해요. 그래서 대부분이 실패하는 거예요. 세상에 쉬운 건 없다, 꽁은 없다, 뭔가를 다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명제가 있는 거잖아요. 내가 그만큼의 땀을 흘리면, 고통을 거기에 쏟으면 결국 된다는 거니까 부족한 것들을 한땀한땀 채워가세요. 난 너무 나약해, 난 너무 나태해, 난 너무 게으른 사람이야, 난 너무 작심삼일이야, 아, 나는 어차피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련이 아니라 난 이것보다 열심히 살진 못할 것 같아. 다시 일련이 주어져도 이렇게 녹하게는 못하겠어.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하자.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? 내가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. 내가 오늘 하루 충실히 사는 것. 내가 적어도 나의 인생에서 핑계대고 자기합리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. 너는 준비가 됐고 네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있다. 우린 준비가 됐다.